여러분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선입니다. 자, 제가 무대에 나오자마자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저를 예측하고 있었고 제가 무엇인가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손을 들자마자 아, 피아노를 치겠구나. 여러분의 뇌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이 이름이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뇌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늘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패턴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측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은 예측하지 않았던 대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정보인 거죠. 위험한 정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늘 변화를 위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가 보는 변화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뇌가 어떻게 외부 세상의 정보를 코딩하는지 인지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정말로 피아노를 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곡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곡을 들었고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났던 작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제가 피아노를 친 순간 물리적으로 일어난 거는 공기의 진동, 음파의 진동이었을 뿐이에요. 특정 주파수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음으로 들었고 빠바바밤 들었고 뇌의 이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됐죠.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아닌가 이렇게 그 곡에 대해서 아 내가 아는 곡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의 뇌가 그걸 인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게 우리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뇌는 예측하고 있는 신호들만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이러면 알아듣는데 제가 독일어로 아펠 이러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애플 이러면은 사과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음파가 들리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언어가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내는 작업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라이브 실험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뇌 안에 뇌세포가 있죠. 우리는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불러요. 신경세포.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신경세포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뉴런입니다. 첫 번째 미션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은 제가 손을 들면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는 거고 제가 손을 내리면 멈추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뉴런인지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주 잘하시는데요. 와. 자, 여러분과 실험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뉴런이 하는 것을, 신경세포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신경세포가 뭘 하냐 하면은 반응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가 소리를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하면은 이 시각에서 전달되는 신호와 청각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뭔가 다를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방금 박수를 친 것처럼 뉴런은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해요. 이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는 신경 그 생물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파이어 한다고 말을 해요. 마치 불꽃 튀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반응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여러분은 박수를 치거나 치지 않거나 실험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처음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뇌과학 포인트 첫 번째는 모든 신호는
이처럼 한 가지의 반응, fire 아니면 fire 하지 않는다. 이걸로 뇌 안에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건, 언어건, 시각이건, 청각이건. 전 처음 이거 배웠을 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더 연구해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들이 시각을 느끼는 뇌부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청각에 전달이 된다면은 난 갑자기 보는 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을 때 시각이 같이 반응해가지고 뭔가 색깔을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작곡가들도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실험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미션은 제가 이제 곡을 여러 번 칠 텐데 여러분은 신경세포입니다. 알고 있는 곡도 있고 알고 있지 않은 곡도 있어요. 알고 있는 곡이 나오면은 그 곡에 반응을 해서 파이어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반음계적 환성곡과 푸가 디단조를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곡에는 신경세포가 반응을 보였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곡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준 게 우리 뇌과학에서 또 기초 수업에 늘 배우는 우리는 해벤지 학습 룰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모든 신호에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기억한 것들 그 기억하고 있는 신호들에만 시냅스가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이제 뇌 안의 신경세포가 경험을 학습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했어요.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 것에만 반응하고 모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했죠? 그냥 뭔가 여러분 주무시지 않나 제가 깨워보려고 시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이 홀 안에 여러분을 뇌의 서로 다른 부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클래식 음악, 그것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자주 들리죠? 보케리니의 미뉴엣에만 반응을 해주세요. 아까 박수 치셨기 때문에 어떤 곡인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곡을 계속해서 치면 매번 반응해 주셔야 돼요.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Smoke on the Water라고 뭔가 헤비메탈, 락 같은 그런 음악이 나왔죠? 락 뉴런이에요. 락 신경세포니까 그 곡에만 반응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예. 뭔가 박수치기 굉장히 귀찮은 반응이에요. 계속 똑같이 쳐야 되나? 왜 저쪽은 안 치지? 만약에 박수치기 귀찮았다면 여러분의 신경세포나 뉴런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고 여러분은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것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되게 게을러요. 똑같은 신호 계속 좀 나 알았다고 계속 반응하기 싫어 이러면서 똑같은 신호에 대해서는 점점 적게 신호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머님들을 잘 아실 거예요. 얘야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막 점점 더 커져야지만 애가 듣죠. 이것도 아마 그 아이의 뇌 안에서는 그냥 노멀하게 밥 먹을 시간이다 이거에는 뇌가 어댑테이션이 순응이 돼 있어서 좀 더 강한 신호가 와야지만 반응하는 것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건 이게 제가 세 가지 뇌 안에 있는 재미있는 뇌각 포인트를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고요. 뇌 안의 신경세포는 같은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지루해해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베이직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뇌가 언제 즐거움을 느낄까요? 쾌감을 느낄까요? 뭔가 모르는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변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 이거는 김학진 교수님의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냥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뇌 안에 우리 도파민 세포라고 들어보셨지 몰라요. 도파민 세포는 보상에 어떤 쾌락과 쾌감을 주는 보상에 반응을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도파민 세포,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칭찬을 들었을 때도 도파민 세포, 월급에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도 도파민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측을 한 보상과 예측을 하지 못한 보상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파민 세포가 이제 반응을 하면 나는 쾌감을 느끼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맨날 강연만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설거지 거리를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와이프는 예측을 못했겠죠. 그러면 제가 설거지했다는 걸 보고 나서 와이프의 뇌에서는 뭔가 쾌감, 아 고마워 이러면서 즐거운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들어와서 자기야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 이제 예측이 됐죠. 설거지를 한다는 그 예측이 온 예측 단서의 순간에 쾌감이 나고 막상 내가 설거지를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칭찬도 없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설거지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잠깐만 나 뭐 재밌는 게 있네 나 쓸 게 있고 하고서 안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도파민 세포가 반응을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쾌감의 반대겠죠. 이 재밌는 게 사실 예측이 돼도 뭔가 좋은 게 오면 맛있는 음식이 먹거나 뭐 내가 정말 좋은 경험을 하면은 쾌감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면 좋은데 뇌는 예측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어떤 변화에 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쾌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로 시작했으니까 연주를 할 텐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있어요. 잠을 못 자던 불면증을 가지고 있던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참 잘 재우기 위한 마법 같은 곡을 쓴 거예요. 변주곡을. 시작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좀 지루하죠. 근데 이 천재 같은 정말 창의성이 막 넘치는 너무 멋진 글렌 굴드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좀 기인이긴 했는데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이 연주를 한 거예요. 글렌 굴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사실 속도가 아주 늦어진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언제 이 음이 올지 그 다음 음이 뭘지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었게 됐죠. 그거는 이제 아무도 연주하지 않던 형태로 연주가 되다 보니까 뇌가 새롭게 느낀 거예요. 아, 이 곡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다음 음인데 그 다음 음을 들을 때 뭔가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게 DJ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한동안 결혼하기 전에는 홍대 이태원에서 DJ도 했었는데 클럽에서 이제 DJ인데 일렉트로를 틉니다. 그럼 이런 곡을 틀었어요. 그럼 갑자기 춤추는 사람들이 멈춥니다. 뭐야? 클럽인데? 믹스를 해준 거예요. 듣고 클래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신선한데? 이러면서 이러고 나서 이제 아주 세게 비트를 틀어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가 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내려주십니다. 저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게 만드는 베토벤의 운명이 갑자기 클럽에 흘러나오면은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찌푸리면서 다 춤추는 거 멈추는데 이렇게 비트를 믹싱해주면은 우리 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오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춤을 많이 춰요. 물론 모든 사람의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뇌는 새로운 변화를 볼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뇌는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할 때 쾌감을 느낀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베일러 의대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만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경험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아마 다 알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뭔가 시간이 굉장히 길다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빠르게 가는 것 같고 뭔가 나의 뇌는 좀 더 굳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새로운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뇌가 인지하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을 인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들이 쌓이니까 나는 마치 더 오래 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거나 그거 있을 거예요. 딱 2박 3일 휴가였는데 뭔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뇌 입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시간을 지칭하는 말 중에도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 예전 성경에도 나오는 그 시간이라는 언어가 두 개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똑딱똑딱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는 크로놀로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인들은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갖고 있었어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뭔가 삶이 바뀔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여지들이 열리는 순간에 그 순간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우리 뇌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른 두 모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말하고 싶던 부분을 빠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뇌가 어떻게 변화를 코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 바깥쪽에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사고로.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짧게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이 교수는 앨런 스나이더 교수라고 시드니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창의성은 뭔가 천재들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뇌 속에 있는데 핸드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자기장을 통해서 뇌의 일부분을 자극해가지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창의력 캡, 크리에이티비티 캡이라는 그러한 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뇌 안에 숨어있는 창의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새로운 장소로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뇌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또 좋은 거는 많이 움직여도 뇌가 더 창의적으로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나와요.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좋은 생각이 나올 확률은 훨씬 적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게으름도 많이 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는 연구들이 다 있어요.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오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 많이 자고 게으름도 많이 피우고 운동도 많이 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당연하겠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 변화를 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의 책에 나오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벼룩들을 어항에 가잖아요. 그럼 벼룩은 자기 몸에 80배가 넘게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룻밤만 어항에 뚜껑을 덮어두고 나면은 뛰다가 부딪혀서 아프고 뛰다가 부딪혀서 아프고 이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높이 뛰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없애버려도 똑같이 뚜껑이 있던 높이까지만 뛰는 거예요. 또 재밌는 예는 한 스님이 하셨던 예인데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아기 코끼리를 저런 말 쪽에다 묶어둡니다. 밧줄로. 그럼 코끼리는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리가 계속 묶여있으니까 괴로워해요. 그리고 아, 난 도망갈 수 없구나. 밧줄이 묶여있으면. 이렇게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조만한 밧줄 금방 끊고 갈 수 있었는데도 밧줄만 묶여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가 비슷해요. 사실 여러분은 창의성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은 아,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난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여러분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구 중에 그릿이라는 연구였어요. 여러분 중에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차피 좋지 않은 대학교 갔고 나는 어차피 흙수저야. 나는 바뀔 수 없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뇌가 더 창의적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더 해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 괜찮아. 나는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아서 좋은 대학교는 못 갔지만 언제든 새로 배울 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변화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런 태도를 그런 이제 우리가 growth mindset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러분도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생각의 틀만 깨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quote, 그러니까 인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극작가 세뮤얼 베켓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항상 시도했어. 근데 항상 실패했어. 상관없어. 또 시도해. 또 실패해. 하지만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도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가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늘 시도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변화의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